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이번에는 괭이밥꽃 설명을 해드릴게요. 괭이밥꽃은 그리기가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합니다. 원래 제가 그려보니까 노란색 꽃이 그리기가 가장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이라이트인 부분이 있고 조금 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꽃의 중심으로 갈수록 약간 황토색 등을 섞어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늬들이 있잖아요. 약간 붉은 느낌의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노란색 꽃잎을 한70% 정도 마무리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 갈색을 먼저 올리시면 노란색에 색이 섞여버려서 조금 원치 않는 부분에도 갈색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을 한 70%나 80% 정도 다 색칠을 완성하신 다음에 거의 마무리 때쯤에 이렇게 이런 갈색 선들을 연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갈색 선들도 이런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요. 뻗어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스트로크 만드셔서 묘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실제처럼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괭이밥 꽃 그리는 방법 설명해드렸어요.